자, 이제 김장하고 배추청 많지요?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이거 소금에 염장해 놨다가 이거 쓰레기 부끄러미 묻대고 뭐 쓰레기가 아니고 시래기 시래기 부끄러미 묻대고 요 배추도 절여가지고 이렇게 뭐 아주 많이 안 절여도 돼요. 그 김장하고 남은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입만 뭐 안 부서질 정도로 절여지면 씻어서 요것도 소금이랑 고추씨랑 헹쳐놨다가 그래 그냥 이렇게 적게 헹치면 김치냉장고 넣어놓고 드셔야 되고요. 이제 소금을 많이 헹치가지고 바깥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.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이 안 헹칠 거예요. 사이에 이렇게 고추씨하고 이래가지고 넣어놨다가 이러면 좀 저는 요 김장하고 남은 거 잎이 하도 많아가 신신하게 좋았어. 이걸 시래기 국물에 먹나 그럼? 응, 국물에 먹어도 돼. 한채가리 보러 드리는 거 할까? 자, 고추씨도 동전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해줬다 먹어? 겨울에 놔두고 먹어도 돼. 아, 근데 먹고 싶을 때 씻어서? 응. 꼬리 먹어도 되고, 뭐, 볶아 먹어도 되고, 찌개 먹어도 되고, 뭐, 감자탕 같은 거 하는데 넣어도 되고. 덜 두고, 내주시고. 고추씨는 200ml에요. 고추씨는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. 맞네, 그제? 한 통 되겠다. 근데 배추 이렇게 배추만 이렇게 해도 좋아요. 배추만 또 너무 싱거우면 바깥에 놔두면 물러요. 김치냉장고 놔두는 거는 괜찮은데 바깥에 보관하실 거는 소금 좀 많이 넣으세요. 이렇게 절인 거 씻어서 하세요. 그래야지 뭐 바로 또 떡이 쓰는 겁니다. 300ml 넣었어요. 남았네. 200ml 되나? 200ml 남았어. 300ml 쓴 거야? 응. 그러면 바깥에 놔두시는 분은 이거 다 쓰면 되겠다. 아니 더 여야지. 아, 이거보다 더? 바깥에 여는 분은 한 800ml 넣으세요. 김장하고 남은 겉잎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저장해 놓고 시래기 국거리 드셔도 되고 볶아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꼭 한번 해보세요.